아우, 방학도 끝났겠다. 이제 나도 어엿한 산의 대장균이니까 새 학기는 남자답게 가는거야. 산의 대장균이 아니라 산의 대장부겠지. 에? 감히 누가 나 김리아의 말을 무시했지? 바로 왔다시다. 어? 어? 뭐야? 진흙대의 키가 엄청나게 커졌다. 방학 동안 좀 잘 먹었던 이 정도 크던데. 근데 리아 너는 산의 대장 붙이고 키가 좀 많이 작은 것 같은데. 너 말대로 넌 산의 대장균인 건가? 넌 키가 도대체 언제 커 대체? 응? 그렇게 작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? 나만 작은 거 아니거든. 댕댕이도 나랑 키 똑같거든.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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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댕댕이의 키가 엄청나게 커졌네. 뭐야 이 난쟁이는? 야 이 늑대야, 얘 키가 왜 이래? 글쎄, 좀 못 먹었나? 응? 오늘 점심 내 것 좀 줘야겠네 리아한테. 리아는 불쌍한 아이니까 우리가 좀 챙겨줘야겠네. 나 안 불쌍해. 키는 언제가 클 거라고. 언제 크는데? 리아 리아 있는데 말이야. 엄마. 나 키가 93cm인데 나 구제불능이야. 잠깐, 이건 내 탓이 아니잖아. 이건 날 이렇게 낳은 아빠 잘못이야. 아빠! 아빠 나 왜 이렇게 낳았어? 뭐가? 난 키가 안 크잖아. 이건 아빠 잘못이야. 아, 키는 어린이 될 때쯤이면 다 크게 돼 있어, 아들. 나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. 아빠, 나 아무것도 몰라. 내 마음 아무것도 모른다고. 너가 아빠를 이해하는 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. 아, 아빠 바보야. 아,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늘. 여보,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. 여보, 음식물 쓰레기도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. 뭐?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버리고 와. 응? 다녀올깽. 하, 난 왜 키가 안 크는 걸까? 아! 어? 들어와! 들어와! 이건 뭐야지? 키가 작으니까 진짜 여기저기 무시당하는구나. 불쌍한 개미, 내가 도와줘야겠다. 아유 진짜 이 녀석이 저려가. 개미야 괜찮아? 너도 참 속상하겠다.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 다 키가 작아서 그런 거야. 진짜 키가 계속해서 크면 얼마나 좋을까 개미야. 에휴, 나도 조심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. 에휴, 나도 집으로 가야지. 키 컸으면. 개미. 리아 밥 먹어. 네. 리아가 키가 엄청 커졌네. 어? 어? 뭐야? 야, 키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? 그래, 아빠 말에 맞잖아.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고. 역시 아빠 말이 맞아요. 학교 다녀올게요. 리아야, 밥은? 벌써 가버렸네.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인걸. 진짜 입 좀 꽉 깨물어요.
아, 진짜 오늘 그 땅콩 같은 녀석 오긴 하려나? 예, 오면 흠칫 놀려주자. 그 녀석. 오늘은 얼마나 착이려나. 야, 어, 땅콩이 우리 어? 뭐야? 네, 나 키 작다고 무시했지. 뭐, 할 말 있어? 너네가 커봐야 뭐 얼마나 큰데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해. 아니,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큰 거지? 어? 미안. 너네 둘 다시 나 무시하지 말고 얼른 나가서 빵이나 사와. 알겠어. 지금 바로 다녀올게. 어이, 가자 늑대야. 빨리. 리아가 어떻게 저렇게 큰 거지? 저게 인간이 가능한 건가? 가만보자. 어제는 진짜 작았는데. 그러게, 그건 뭐 어디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경찰? 아닌데 119? 아닌데 리아가 아픈 건 아니고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? 늑대야! 도망가! 늑대야, 저것 좀 봐. 에이, 뭐가 저렇게 커지는 거야? 와, 얘들아, 내가 점점 커지고 있어. 이러다가 한꺼번에 커지는 거 아니야? 이미 커졌어, 이 멍청아.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. 녀석에게 지배당했던 공포를, 세상 속에 갇혀있던 굴욕을. 댕댕이고! 이 그저 넥바이 단자! 좋아요. 안녕.